그 뭐냐 아마 우리나라에서 락다운하우스 처음으로 S 받은 사람일 거야. 예, 군대 갔대요. 요즘 안 보여서 뭔일 있나 했더니 군대 갔대. 토비 그 이태영 씨. 그래가지고 아니 그 사람도 떨기체 편이거든. 그 사람은 떨기체 편이어가지고. 근데 그 하여간 그분이 그 부운영자예요. 그 맨투맨 채널. 그래가지고 그 모바일 방송을 켰었어요. 하여간 아마 그날 만약에 대신에 나는 그거거든요. 나는 그 WPF는 출전은 못해요. 일단 실력이 안 맞아. 그래서 출전은 안갈 건데 나는 구경은 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그때 방송 장비가 좀 어느 정도 여건이 되고 보조 배터리 좀 여유 있고 그러면 방송할 거예요. 아마 그때는 내가 방송할 거야. 아마 아프리카 TV로 방송 켜고 네, 아마 중계 켤것 같아요. 자, 방송 한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아니, 근데 꼭. 16시간째 방송 중. 그러니까 연속 방송이 아니고요. 도합. 내가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밤 토요일 새벽부터 그때 6시간 했고 지난밤에 8시간 했고 그리고 지금 이제 1시간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16시간째 방송. 그 예전에 도하님이 크리스마스 때 30 몇 시간 연속 방송 하시던데? 크리스마스 때? 그래가지고 아 그걸 봤어요? 1시간마다 계속 그네 리퍼님 어서오세요. 그 1시간마다 계속 그 방제가 바뀌는 거예요. 몇 시간째 방송 중이라고. 근데 이제 모르겠어. 오늘은 제가 그 뭐냐 이제 오늘은 축구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그 제가 방송을 뭐 길게는 안할 거예요. 또 저도 성당 일정도 있고 또 이번 주 내가 화요일에 또 화요일 밤에 교육 방송 그 하고 있잖아요. 그 그래가지고 그게 좀 있어가지고 사실 그좀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 베스트. 아 물론 베스트 1위는 박근혜 씨 파면이에요. 올해 기억에 남는 사건 베스트 1위는 박근혜 씨의 대통령 파면. 1위는 정해졌어. 이제 2등 사건이 뭔지가 궁금해서 내가 내 생각에 2등 사건이 뭘까? 그게 궁금해서 이번에 조사해 보는 거야. 2등이 궁금해서. 1등은 뻔해. 박근혜 파면된 거. 비트코인?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그 펌프 대회 이런 거 하면요. 어차피 1등은 안 궁금해. 1등은 윤상현 씨야. 근데 2등이 궁금해. 그래서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지난주에요. 그 이마트 성수점에서 펌프 이벤트를 했대요. 피에스타 원기계 갔다가. 근데 내가 어? 근데 어차피 그 1, 2, 3등이 그 여행권이었는데 그 제세공과금이 본인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안 갔어요. 제세공과금은 내가 내야 되잖아, 세금을. 그냥 받는 게 아니잖아. 차라리 상금으로 현찰로 줬으면 그냥 세금 떼고 받잖아요. 어? 그 뭐냐 당첨 세금 그거 빼고 받아요? 그 종합소득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냐 TPF 준우승했던 최태환 씨가 갔대요. 근데 1라운드 떨어졌대. 1그레신가 1미스인가 나와가지고. 우승 윤상현 씨가 했대요.
윤상현 씨가 300만 원 상당의 그 하와이 여행권 받았대. 하여간 윤상현 씨 그런 건 잘 챙겨. 살림꾼이야. 그래서 딱 그런 거죠. 어차피 나 저런 그 저런 이벤트 온라인에 그렇게 며칠 전부터 홍보된 대회면요, 웬만한 그 수준급 선수들은 나와요. 응? 뭔가 리워드가 큰 게 걸리면 나와요, 선수들은. 그래서 그 어차피 상금도 못 받 상금도 못 받고 뭐 받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일단 컨디션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래서 안 갔어요. 몰라, 갔으면 아마 내가 방송 켰겠죠. 방송을 켰겠지. 갔으면 방송 켰겠지. 그래서 어차피 1등은 윤상현 피펜즈, 1등은 피펜즈 해가지고. 그래서 그 뭐냐, 윤상현 씨가 스탠머신 카페에다가 성과 올렸잖아요. 이마트 대회 성과. 그래서 그 사진 우승. 아, 운이 좋았다고? 아, 근데 뭐냐, 그 듣기로는 곡들이 좀 쉬운 거였대요. 좀 낮은 난이도였대요. 뻔했겠지. 그러면 올퍼펙 했겠지. 전부 올퍼펙으로 올라갔겠지. 안 그래요? 그 사람은, 응? 내가 알기로 더블 24도 올퍼펙 한 사람이야. 그 결승이 컴백 더블 16이었대요. 더블 16. 그래서, 뻔하지. 올퍼펙 했겠지. 올퍼펙이었겠지. 그래가지고, 그 결승까지 올퍼펙 찍었겠지 그 사람은. 그래서 그럴 것 같아서 잘 안 나갔어요. 아, 쓱 지나갔다고? 네, 판사님 오랜만이에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서, 그, TPF가, 사실 TPF 그, 아프리카 TV에서 그, 뭐냐, 방송을 한 거지만, 그래서 TPF가 1라운드에서는 그, 뭐냐, 그, 1라운드에서는 되게 나름 그 실력 발휘가 됐는데, 그 라운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막 선수들이 막 좀 지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특히 결승전에서 최태환 씨. 그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 결승전에서 막 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결승전 예능이었잖아요. 결승전 막 예능이었잖아요. 막 관중들이 선수들이 막 3차전 해가지고 최태환 씨가 제발 좀 빨리 좀 끝내줘야 했는데 막 뒤에서 막 3차전 하니까 팬서비스로 오케이 해가지고 막 2차전 일부러 그 F 받아가지고 3차전 같아. 2차전 일부러 F 받은 거예요, 그 호병욱 씨가. 그래서 그 순간 예능이 돼버렸어. 그때부터. 그때부터 예능 됐어요. 아주. 막판에 예능 되는. 그리고 일단 경기가 끝나고 지팡이 짚고 퇴장하는 것부터가 일단 예능이었어요. 아예 그 대회 자체가 그냥 예능으로 꾸민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주작을 모두가 원해. 그래가지고 그 궁금하신 분들은 그 풀 영상이 멘토미 채널에 있어요. TPF가 그거 뭐 보시면 나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건 공식 대회가 아니잖아요. WPF면 당연히 그런 거는 하면 안 되지. 뭐냐, WPF는요 둘이 동시에 하잖아요. 더블도, 걔네는 더블도 동시에 하잖아요. WPF는 아예 기계 두 개 갖다 놓고. 그래서 그 뭐냐,
물론 이제 그 국가별 대회 할 때는 사정상 기계 하나씩밖에 못 놓고 하지만 그 뭐냐 원래 대회 공정성을 위해서 그 기계 두 개를 동시에 돌리는 거잖아요. 그 스텝들 막그 버튼 누르는 거그 맞춰서 하잖아요. 셋둘 하나 펌프할 때셋둘 하나 펌프 이렇게. 그래서 뭐냐 그래서 뭐냐 공정성을 위해서 더블도 기계 두 개를 돌리는 거예요. 동시에 진행하는 거야. 왜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먼저 한 사람이 솔직히 좀 불리해요. 먼저 한 사람이 불리하지. 왜냐면 두 번째 한 사람은 한번 보고하는 거잖아. 한번 보고하는 거니까 좀그 불리하죠. 그래서 공정하게 동시에 하는 거죠. 아, 근데 먼저 한 사람이 올퍼펙을 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먼저 한 사람이 올퍼펙 해버리면 그럼 두 번째 한 사람 뻔하거든. 먼저 한 사람이 올퍼펙 해버리면. 물론 이제 그 어디서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 석바위 시장에 그 펌프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거기에 펌프 기계가 3개가 있더라고요. 지플렉스도 펌프 기계 3개예요. 근데 이제 지플렉스 같은 경우는 뒤에 구경할 자리가 좀 좁아가지고 기계를 2개만 쓴 거예요. 지플렉스는 그 최강자산 했을 때그 오픈한 날에 오픈한 날에 그때 최강자산 아예 그 뭐냐 사전에 20명을 그추그 주최 측이 추천을 했어요. 그 주최 측이 추천을 해가지고 그 이제 전국적으로 실력 있는 사람들을 올수 있는 사람들을 뽑은 거야. 그래서 그 이태영 씨가 그 대회를 나갔었어요. 물론 1라운드에서 그 조에서 마타도를 싱글 21위 걸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올컵 나왔는데 토비 씨 혼자 배드 나와서 떨어졌어. 막상 끝나고 나니까 자기만 망했다고. 그렇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되게 수준급 선수들 많이 나왔어요. 근데 되게 수준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가 그 평균 실력이 멕시코보다 좋아. 그 최상위권 선수들이 한국, 멕시코 이런 쪽에 좀 몰려있고, 그리고 선수층은 한국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잖아요. 그 우리나라 그 KPF가요. KPF는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보다 빡세요. 물론 1등하고 2등권의 차이가 좀 커서 그렇지. 근데 그 2등권이 수시로 바뀌어요. 다른 대회들 보면 2등권이 좀 사람이 많아. 1등은 뻔하죠. 윤상현 씨 거의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그 수준급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광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그 KPF 때 유수석 씨가 1미스 나와서 9등으로 떨어졌잖아요. 그 전국 그 KPF 본선에서 부산에서 1등에서 올라왔는데 그리고 심지어 WPF 디펜딩 챔피언이 1미스 때문에 1등 차로 떨어졌어요. 8명 다 S 받아서 올라갔어요. 딱 8명 S. 9등으로 떨어졌어. 그렇구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최소 그한 번의 실수가 용납이 안 돼요. 특히 1라운드는 실수가 용납이 안 돼, 진짜. 그리고 이제 8강부터는 레벨이 20부터 23까지 올라가잖아요, 싱글. 싱글 20에서 23까지. 그래서 그
그 다음에 이제 4강전이 그 더블 21에서 23까지. 더블 21에서 23까지가 4강전이고, 남자부 기준이에요. 근데 그 난이도가 여자부 결승전 난이도예요. 그 난이도가 여자부에선 결승전인데 남자부에선 4강이야. 그리고 결승전은 더블 24 이상. 오버. 그렇게 걸려요. 그래가지고, 결승에서 진짜 뭐가 걸릴지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아니요. WPF 공식 대회에서는요, 아케이드 공만 써요. 아케이드 공만 쓰고요. 근데 이제, 아케이드만 쓰면 좀 재미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동호회들이 여는 대회들 있잖아요. 뭐, PPF라든지, 뭐, 스텝머신 대회라든지, 뭐, 이런, 동호회들이 여는 대회들이 있어요. 그런 대회들은, 이제 좀, 재량권을 좀 쓰는 거지.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올리 토너먼트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조별리그, 예선하고, 패자부활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 토너먼트 하고, 그리고 6강 플레이오프 하잖아요. 6강 플레이오프에서 거기서 1등은 결승전 직행하고, 2, 3, 4등은 준결승 하잖아요. 근데 그 준결승을 리그를 하는 게 아니고, 계단 토너먼트 하잖아요. 3등하고 4등이 먼저 붙고, 거기서 이긴 사람이 2등하고 붙는 건데, 윗순위 선수한테 1승 주고 하잖아요. 일본 클라이막스 시리즈처럼. 그래서 1승 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와일드카드 결정전처럼. 그래서, 완전 빡세죠. 그리고 지난번 어린이날 때 했던 PPF가요. 그때, 이제 프라임2에서 랜덤 트레인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12강이 원래는 아케이드로 3전 2선승제였어요. 그전 대회 때는. 그리고 24강 때는 이제 4명이나 6명이 한 조여 가지고 거기서 상위 2명이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거기서 상위 2명, 상위 몇명 그렇게 올라가는 식이었거든요. 점수 앞에서 두 경기 점수 합하는 거였고, 24강은. 그리고 12강이 원래 1대1 대결로 3전 2선승제였는데, 그 연장전 있고. 근데 그거를 바꿨어요. 12강을요, 랜덤 트레인 그룹 유를 했을 거예요. 그룹 유가 랜덤 트레인 싱글 18에서 아마 20? 18에서 20까지의 랜덤 트레인이었어요. 4곡 연속으로 하는 거죠. 아예 3전 2선승제라는 거 그냥 랜덤 트레인으로. 그리고 그게 의도한 게 있대요. 오락실 가면 모든 펌프 기계들이 똑같은 걸 하지 않잖아요. 다른 순간에 그리고 기계를 누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섞이잖아요. 그거를 의도하고 아예 경기는 똑같이 시작하는데 랜덤 트레인이라는 거예요. 각 기계별로 어떤 곡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랜덤 트레인을 하면요, 어떤 조는 되게 빡센 곡이 막 걸려. 졸라게 달리는 곡들만 네 곡으로 딱그 채워지는 곡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첫 곡에서 더 레볼루션 싱글 19가 나와. 그 시작부터 막그 폭투 시작할 때부터 폭타예요. 17은 시작할 때 롱노트 허리트랙인데 19는 시작할 때부터 달리기예요. 그런 거막 하고 막 와데픈드 싱글 20 나오고 가고일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B 싱글 18, 비트 더 고스트 싱글 20뭐 이런 거 나오고 막 진짜 막 X 같은 곡들 막 나오는 아니면 되게 꿀곡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막 쉬어가는 곡.
예를 들자면 뭐좀잣 이런 거 롱노트 많은 거막 이런 거 걸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차피 그 1대1 대결이니까. 하여간 그래서 그 그냥 6강 플레이오프를 하고요. 그 6강 플레이오프 지정곡이 W22에서 23까지의 한 곡이었어요. 한 곡이었는데 거기서 1등은 결승전 직행. 그래서 지난번에 그 윤상현 씨가 위치 닥터 W22를 올퍼펙해서 결승전을 직행했어요. 위치 닥터를 올퍼펙을 한 거야. 사람이야 그게. 그래서 그 MC 보던 그때 그 아얌 씨 있잖아요. 그 박정남 씨 사기캐라고. 사기캐라고. 어떻게 이걸 올퍼펙을 하냐고. 그래서 1등 결승전 직행하고 5, 6등은 떨어지고 이제 2등, 3등, 4등은 그 계단형 그, 아, 이영호 선수? 그 계단형 플레이오프를 하는데요. 3등하고 4등이 먼저 붙어요. 거기서 이기면 2등하고 3등이 붙는데 가끔요, 뒤집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뒤집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못 뒤집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이제 그 2등, 3등, 4등이 하는 그 준결승전 있잖아요. 그 준결승 플레이오프가 굉장히 빡센 게그 난이도는 더블 22에서 25예요. 그러니까 더블 22 이상이야. 아케이드 더블. 아케이드 더블 22 이상. 점점 올라가. 20, 그 아케이드 더블이 27까지 있죠. 예. 그래서 그 추첨을 하는데 막 26도 막 나오고 그래요. 키메라까지 봤었어. 근데 그세 번째 곡이 키메라라고 하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그 아랫순위 선수가 한 번은 이겨줘야지 나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세 번째 곡이 키메라였는데. 그래서 두 번째 곡에서 아랫순위 선수가 이기니까 그 콤보가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 다들 관객들이 와 키메라다 그래서 막 박수 쳐. 키메라 나왔다고. 그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달랐어요. 이제 3등, 4등은 그래서 순위 결정전을 하는데, 순위 결정전에 그 아케이드 더블 단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리믹스 싱글 단판을 할 수도 있어요. 리믹스 싱글 순위 결정전이니까. 근데 지난번 PPF 때, 아니 그거 유튜브에 풀 영상 있어요, PPF. 근데 리믹스 싱글을 뽑았는데요, 비메라 싱글 24가 나왔어요. 죽을 맛이죠. 떨어졌는데 비메라 달려야 돼. 떨어졌는데 비메라 달려. 비메라 싱글 24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수들 막 이걸 또 해야 돼.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렇고요. 결승은요, 오전 3선승제. 결승이 오전 3선승제였고요. 리믹스 또는 풀송이었어요. 풀송 중에 잠깐이면 돼 풀송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 리믹스인데 그 리믹스가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회 때까지는, 그때는 패러독스를 브레고는 못했을 때예요, 아직. 그래가지고 패러독스는 결승전 지정곡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패러독스 브레곤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결승전에서 패러독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결승 지정곡 중에 브레곤이 나오고 나서는. 근데 그 실제로 결승전에서 패러독스가 진짜로 뽑힌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스탯머신 대회에서. 그때 그 뭐냐, 카나타 그 차상진 씨하고 그 쿠키지 그 곽건국 선수하고 두 선수가 둘다 결승이 처음이었어요, 거기서.
거의 아니다. 곽국을 선수는 두 번째였고 차상길 선수는 처음이었는데 1대1이 된 거야. 그 1차전은 아케이드 싱글이었고 2차전이 더블 리믹스였는데 계속 리믹스를 한번더 뽑은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1대1 되니까 3차전을 뽑았는데요. 진짜 패러독스가 나온 거야. 패러독스 더블 28이. 그래서 내그 유튜브 채널 가면 지금 아마 그 인기 조회수 2등일 수도 있고 3등일 수도 있어요. 인기 조회수 1위가 지금 190 더블 25, 그 세계 최초 S 나온 거고요. 그 막 간혹 그런 거 찍어. 2등 아니면 3등이 그 패러독스 더블 28이에요. 그 결승전 경기 선수들이 막 MC 멱살 쥐어잡고 펠라 그랬잖아. 그 사람이 제작자여서. 내가 그래가지고 하는데, 일단은 둘다 브래곤은 못했어요. 둘다 브래곤은 못했고 끝나고 뻗었어. 발판 위에 누웠어. 아니 그래서 MC도 아, 주무세요 주무세요. 그래서 그 LX기기가 여기 이제 웹캠 달려서 사진 찍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웹캠이래요. 그 웹캠으로 사진을 찍는데요. 그 사진을 찍기를 얘를 누른 거야. 그 선수들이 사진을 찍습니다. 얘 누르고 그 발판 위에 뻗어서 누운 거를 찍은 거야. 그 사진 있어요. 어딘가 돌아다닌 거야. 나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패러독스 W18 그 동영상 찍은 다음에요. 그거 내가 찍은 거. 그 내가 찍은 거 있는데 그 경기 모습을 내가 썸네일을 안 하고요. 끝나고 뻗어서 누워 있는 거를 썸네일을 했어. 끝나고 뻗어서 누워 있는 걸 썸네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격렬했다. 강렬했다. 결승전에서 힘다 소진하고 패러독스하고 지쳐서 뻗었다. 그거를 보여준 썸네일이지. 발판 위에 누워있는 그런 막 스텝 올라오는 거 그런 거 찍을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최고 난이도 스텝은요 그냥 선수가 하고 쓰러져 있는 거 찍으면 돼요. 그게 최고의 썸네일이야. 하여간 이제 그 동호회 대회에선 선수들이 수준이 빡센 걸 아니까 그래서 결승곡을 리믹스를 해요. 리믹스를 5전 3선승제를 해요. WPF는 3전 2선승인데 동호회 대회가 오히려 더 어려워. 5전 3선승이야. 무슨 그 뭐냐 플레이오프야. 아예 7전 4선승하면 완전 뻗게 생겨. 그래가지고 아연 했어요. 했는데 그 겁나 빡세가지고 그 그래서 진공청소기 패러독스 막 이런 거 결승 걸리면 근데 이제 사람들은 원하지. 제발 그거 뽑으라고. 막 진청 진청 하다가 이제는 막 패러독스 막 이러면 왜냐면 아 근데 오히려 진공청소기는요 이제 깨는 사람들이 몇명 있어요. 진공청소기는 아마 그 리믹스 중에서요 25까지는 S가 나와요. 윤상현 씨하고 장윤석 씨가 아발랑캠 S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장윤석 씨 같은 경우는 대회가 아니고 예전에 신촌 와서 펌프를 하고 있는데 아발랑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죠. 1배드 S 나오더라? 지렸어 진짜. 1배드 S 나온 거야. 그래서 난 아발랑캠 S를 그때 처음 본 거거든요. 와, 저 사람이 깰 정도면 누구는 깨겠구나. 그래가지고 윤상현 씨는 올콤이 나오더라고.
어떻게 리믹스를 25를 S가 나와. 참, 그래가지고, 할 말이 없는 거야. Try to BPM All Perfect 나와요, 이 사람은. 그 Try to BPM W23 있잖아. 그, 하프 더블로 엄청나게 빡세게 트는 거. 그거 다 틀고 All Perfect이 나오는 거야. 올 틀기로. 안 끌어. 그걸 다 틀더라고. 그래서, 다 틀어서 올 법해. 그, 아케이드로는 W24까지 올 퍼펙 나온 거 있어요. 인프린팅 W24. 아마 그게 부산에서 찍은 동영상인가 그런 거 같던데. 그 부산의 그 삼보. 그, 서면역에 있는 그 삼보 오락실 있잖아요. 거기서 찍은 거 같던데. 거기서 W24를 올 퍼펙에 나온 거야. 인프린팅을. 예. 네. 그, 피펜즈 채널 가면 있어요. 인프린팅 W24 올 퍼펙 말한 거. 그 드림 투 나이트메어 W24도 올 퍼펙 나오고 있던데. 응. 하여간 W24까지는 그 사람은 올 퍼펙 나와요. 그리고 25도까지가 S가 나오고, 그 진공 청소기도 거의 한몇개안 틀리더라고. 27까지가 그 정도인데. 근데 그 27하고 28의 차이가 엄청 큰 거지. 응. 나는 삼보 오락실을 한번 구경을 간 적은 있어요. 구경 한번 가본 적은 있어요. 해보진 않았지. 왜냐면 그때 내가 그 무박 2일 상태였거든요, 부산에서. 부산에서 무박 2일로 겁나 피곤한 상태여가지고, 그, 예. 네. 사실, 그래서, 그때는 펌프를 안 했죠. 그래서 그때는 안 했고, 아, 메탈 슬러그 하러 갔어요. 아, 그 메탈 슬러그 하는 그 스트리머 있어요. 그 뭐냐, 아프리카 TV에 몇달 전까지 있었던 분 있잖아요. 그 제갈량님, 몇달 전까지 있었던 그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트위치 갔지. 그 아마 그 MCN 쪽 계약을 하면서, 아마 그쪽에서 이제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걸그 계약이 됐었나 봐. 근데 일비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분이 뱁이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를 떠났어요. 뱁이어가지고. 그 제갈량님의 그주 컨텐츠가 메탈 슬러그였대요. 그 일요일에 이제 시청자들 끌어모으려고 그긴 시간 게임을 하거든요, 일요일에. 그럴 때 메탈 슬러그를 했대요. 그분은 아직 캠 공개 안 했는데.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갈량님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직장인이었대요. 근데 MCN 이런 쪽 계약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회사 그만두고 본격적인 그런 크리에이터의 길로 들어왔대요. 하여간, 그러니까 약간 나이, 원래 그 고전 게임 쪽 하는 BJ들이 약간 나이들이 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거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그 나이가 좀그 뭐냐, 근데 그분 실제 나이는 아직 공개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팬들이 막 30대 후반, 40대 초반 막그 이렇게 하고 있을걸요? 에? 그렇게밖에 나이가 안 돼요? 나랑 비슷한가 보나? 왜냐면 제가 최군님하고 보겸님하고 동갑이거든요. 자, 최부님, 보겸님하고 동갑인데, 그 여러분, 대정령님이요. 저보다 어려요. 그 대정령님 그 프로필 있잖아요. 대정령님 그 다이아TV 쪽이어가지고. 네. 제가 최부님이 아마 생일이 가을일 거예요. 근데 저는 여름이에요. 저 생일 여름이에요. 보겸님하고도 동갑이고. 남순이가 나보다 2살 어려요. 응. 남순이가 나보다 어리고요. 철구님 저보다 어려요. 철구님 저보다 어리고, 로이조님도 저보다 어리고.
형이라니요. 근데 내가 방송에서 최군님 봤을 때 내가 동갑이라고는 얘기 안 했었는데 아마 나중에 따로 뭐 최군님하고 나중에 뭐 방송할 기회 생기고 그러면 최군님이 나이 묻겠지. 이제 BJ들하고 좀 이제 인맥 관계 그룹이 있으니까. 그럼 내가 87년생이라고 하면 자기랑 동갑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 액면가 형이라고? 그러지 마요. 그리고 그 아마 여자 BJ 중에서 그 한나님, 엣지님 이런 분들은 나보다 나이 많고, 한나님, 엣지님 이런 분들은 나보다 나이 많고, 그 지금 아마 여캠들 중에서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 분이 아마 박가리님? 박가리님 정도 아마 나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그 슈퍼마리오 고수였던 그 최고기님 있잖아요. 지금 트위치 간 분. 그분도 원래 아프리카로 방송 시작했던 분인데요. 그 지금 방송 경력 그분도 한 십몇 년 됐는데 나보다 어려요. 최고기님도 나보다 어리고. 근데 그 트위치로 간 분들은 대부분 그 케이스예요. 그 아프리카 TV에서 배비를 달고 있기 때문에 동시송출을 못하는 분들이야. 그래서 떠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뭐냐, 최근에 너너님하고 꽃비님 부부가 이제 아프리카 TV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배비를 반납을 했어요. 그 뭐냐, 근데 이제 아마 곧 러너님이 이제 군대를 가거든요. 러너님이 이제 뭐냐, 꽃비님 같은 경우가 오히려 그 경제력이 아직 좀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철군님하고는 약간 다른 케이스야. 철군님은 그 지혜님이 BJ를 한지 얼마 안 됐잖아. 지혜님은 그거예요. 이제 막그 신입 BJ 자격 이제 뗐어요. 신입 BJ 이제 뗐어, 지혜님은. 근데 그 러너님하고 꽃비님의 경우는 꽃비님이 나이가 더 많고 연상이에요, 꽃비님이. 러너님 저보다 어리고. 그래서 그리고 일단은 약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러너님은 현역으로 갈 거야, 아마. 러너님은 현역 가는 것 같고요. 그거요. 철구님은 그래서 상근이에요. 철구님은 상근인데 그 지혜님의 그 경제력 이런 거 아직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그 부양가족의 그 인원수가 두 명이 되면 상근이래요. 그 부양가족이 두명 이상이면 상근. 그래서 아마 철군님 그래서 상관일 거야. 근데 모르겠어요. 입대가 또 늦춰졌대. 근데 그 어떻게 이제 철군님이 내가 알기로 89년생이거든요. 89년생인데 아마 원래는 그 올해 초반에 갔어야 됐는데, 아니 올해 말에 가야 되는 건데 그 아마 내년 한 중후반 그때쯤에 또 늦춰졌나 봐, 내가 보기에는. 또 늦춰진 것 같아. 여태까지 그렇게 뭔가 거의 대상 후보 또 올라오고 막 하는 거 보면. 그렇고, 얼마 전에 그 뭐냐, 비수 김태경 선수 군대 갔죠? 김태경 선수는 군대 갔어요, 이미. 그, 군대 갔고, 연보성 선수가 그 의무경찰 막 지원하고 막 그랬었는데 떨어졌대요. 그래서 연보성 선수도 그냥 현역 가는 거 같고, 이영훈 선수 아직 군대 안 갔어요. 이영훈 선수는 조금 더 어려, 아직. 이영훈 선수가 아직 중후반일걸요? 그래서 아직 좀몇년 남았대. 그래서 그분도, 그러니까 요즘 그 뭐냐, 모집병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집병들은 뽑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집병이 있고요, 징집병이 있어요. 모집병은
자기가 그 주특 그 군사특기 이런 거를 자기의 그런 뭐 자격증 이런 걸 갖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모집병이고요. 징집병은 그냥 그 날짜 따라서 입영 신청하는 거예요. 나는 일단은 그냥 징집병 케이스였어요. 남순이도 징집병이야. 그래서 남순이 같은 경우는 그냥 그 탄약 중대 탄약병으로 갔고요. 나도 원래 탄약 중대 탄약병이었는데 나는 좀 그냥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대대 참모부로 다시 보직을 바꿨어요. 대대 참모부로 보직을 바꾼 케이스예요. 보직을 바꿨고 그래서 징집 그냥 날짜 보고 가는 거. 징집은 그냥 날짜 보고 가는 거고. 그래서 모집이 좀 아마 힘들 거예요. 징집은 아마 계속 받을 거야. 징집은 남아둘 걸요? 군대 가기 힘들다는 게 그거예요. 해군 공군도 모집이거든. 그래서 모집은 그나마 자기가 잘하는 걸 갖다 복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집이 힘든 거예요. 모집이 경쟁이 빡센 거고. 편한 거 찾으려고 가는 사람들. 징집으로 가면 군사특기가 뭐가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집병은요. 그 모집병은 그 기초 군사훈련이 끝나면 그 후반기 교육을 가요. 자대를 바로 안 가요. 5주 훈련 끝나고 자대를 바로 가는 게 아니야, 모집병들은. 모집병들은 각자 군사특기에 따라서 다른 교육 부대로 가가지고 한몇주 동안 교육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자대를 가요. 그래서 자대 갈 때까지 두 달이 걸려요. 두 달이 걸리는데 그래서 가끔 자대 가면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분명히 전입을 먼저 왔는데 나보다 자대 전입 늦게 왔는데 나보다 고참인 경우가 떨어지죠. 이때 일 빠르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대 늦게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 군사특기에 따라서 교육기간이 차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고, 그렇게 있고요. 약간 그렇게 갔고, 하여간 모집병은 그냥 날짜 보고 입영하고, 그래서 어느 부대로 떨어질지 몰라요. 자대에 가면요, 어떤 주특기를 부여받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보병사단 같은 경우에 일반 그런 1111그 소총수 특기병, 그게 제일 많죠. 그 일반 보병사단은. 근데 뭐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탄약대대. 탄약대대면 징집병들은 대부분 2911 됐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근데 이제 그 자대별로 자원 분류할 때의 경우인데 징집병들 중에서도요. 자기의 그런 갖고 있는 자격증 있잖아요. 증빙 서류들을 다 갖고 가면 좀 특수보직으로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야전부대에서 분류하는 거죠. 야전부대 분류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징집병에서 뭐 근데 요즘은 컴퓨터 관련 자격증 뭐 이런 걸로 무조건 행정병 빠지고 그런 거는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 왜냐면 딱히 그거 공부 안 해도 딴 사람은 따거든요. 나 같은 경우도 행정병을 하고 나는 행정병을 하고 나서 못을 딴 거예요. 나 병장 때 땄어요, 못을. MS 워드 쓰지도 않는데 못을 그 병장 때그 뭐냐 휴가 이틀 더 가려고 딴 거야. 휴가 이틀 더 가려고 나와서 시험 본 거야, 그거. 정기 휴가 나와서 시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그때는 자격증 따면 휴가증이 나오거든요. 그군 복무 중에 자격증을 따면 휴가증이 나오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 따면 각종 자격증 다 돼요. 그 포상이 나오기 때문에
리워드가 있잖아요. 휴가라는 리워드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예요. 전역할 때 휴가 며칠 더 가려고. 보통 전역할 때 막 휴가 남으면 나머지 다 붙여서 가잖아요. 그 우리 쪽 때 군번들 약간 그게 좀 현상이 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 2009년 후반기에 그 신종플루가 있어가지고 그 한때 한 달 정도 그 휴가가 강제 통제된 적이 있어요. 병의로 예방하고 1차전 기후가는 보내줬고요. 각종 포상 그리고 그 뭐냐 특수보직 위로 휴가 그리고 그 2차전기 포상 특수보직 위로 휴가 그 그런 거 다 통제됐었어요. 그러니까 상병 달고 있어도 1차전기 휴가 날짜가 남아있으면 휴가를 나갈 수 있었어요. 1차전기가 남아있으면. 근데 좀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왜냐면 업무 문제 때문에요 정기휴가를 한 번에 막 8일 9일 그렇게 못 가요. 쪼개서 가야 돼. 4일씩 쪼개서 나가요. 4일 5일 그렇게 쪼개서 나가니까 행정병들은 쪼개서 나가야 돼요. 휴가를 주말. 그러니까 정기휴가 한 번에 몰아서 못 가고 반 쪼개고 주말 끼고 가야 돼요. 행정병들은 일이 많으니까 자리를 오래 비울 수가 없으니까 휴일 끼고 반쪽에서. 그리고 사실 그런 반쪽에서 나가는 사람들은요 집이 수도권인 사람들이야. 차라리 그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쪼개가지고 자주 나가는 게 편하거든. 한 번에 몰아가는 게 아니고 집이 멀면 어쩔 수 없이 몰아서 가죠. 그 해병들이 저기 그 연평도 쪽에 그 인천 쪽에 있는 해병들은요 다 섬이잖아요. 그래서 그 휴가를 나갈 때요 이틀씩을 더 줘요. 가는 날 오는 날 하루씩 더 줘요. 그 급지가 도서여가지고 휴가비가 더 나와요. 그 배 타는 요금이 더 나와요. 그래서 그 제주도가 집인 사람이 한 명 있었거든요. 사병 중에 집이 제주도여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은 정기휴가는 안 나누더라고요. 정기휴가는 아예 그냥 이틀을 더 주니까 그 집이 제주도면 이틀을 더 주니까 정기휴가는 이틀 더 줘요. 포장 육군은 그래요. 그래서 정기는 이틀 더 주니까 정기휴가 때는 제주도 자기 집을 갔다 오고 부모님한테 갔다 오고 그리고 포상휴가나 취사병 1호휴가는 그 한 부천 쪽에 집 그 친척 집이 있었대요. 글로 갔다 왔어요. 집으로 가고 수도권에 그 정기휴가는 제주도에 집으로 가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그 휴가비가 나와요. 거리에 따라서 휴가비가 나오고 전역비가 나와요. 귀향비 그 집에 돌아가는 비 그게 나오고. 근데 보통 그 휴가비의 기준은요 교통수단 제일 싼 거예요. 그 기준으로 나와요. 제일 싼 교통수단 기준이에요. 대부분은 무궁화 운임기 그 무궁화차 운임 기준. 그래서 경기도 북부에서는요 그 서울이 급지가 10 아니면 9예요. 동네라 보는 거야. 한 20 몇 킬로미터 이상 기본 20km까지가 아마 급지가 10일 거예요. 20km 넘어가면 9. 그래서 대부분의 수도권은 급지가 9예요. 그 3군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저기 철원은 3사단에서 저도 곧 끝낼 거예요. 3사단에서 그 안성 경기도 제일 남쪽이죠.
3, 4단에서 안성까지 갈 때 아마 급지가 8회.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 거리 계산을 걷게 돼요. 그리고 거리 기준은요, 그 군 홈피에서요, 인트라넷에서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행정병들이. 그 기준은요, 예를 들어서 포치까지면요, 그 거리 기준은 포천시청에서 안성시청까지예요. 무조건 그 거리에 재는 기준은, 원래 그 이정표들이 다 그래요. 이정표들이 거리 재는 기준은 시청이에요. 그리고 그 행정구역이 그 이정표가 나올 때가 있는데 거기는 구청. 그래서 그 국도에 보면 보통 그 시군의 이름이나 그 읍이나 면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이정표에 다 그 읍사무소, 면사무소, 시청, 구청, 군청 막 이런 순이. 근데 서울은 예외예요. 서울은 시청 기준으로 거리가 나온 게 아니고요. 그 대한 상공회의소가 있어요. 상공회의소 서울 본소가 있는데 그게 약간 서울에서 그 남대 숭계문 옆이에요. 거기서부터 거리세요. 서울은 거기부터 세요. 그리고 구례도 아마 군청에서 사는 게 아니고 옛날 군청이 있던데 그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아마 될 거야. 거리 재는 위치가 있어요. 지역별로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 자료를 토대로 그 거리를 재는 거예요. 그 도시마다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어디까지 몇 킬로미터 그게 적혀 있어요. 그냥 그렇고요. 네. 그럼 저는 네. 일단은 16시간 동안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연휴 동안 16시간 방송했고 아마 제가 그 지고 하여간 그렇게 했는데 제가 내일 밤은요 만약에 그 저녁에 그 이제 뒤풀이 하고 나면 그 제 컨디션이 좀 괜찮으면 방송을 켜고 아니 좀 근데 어느 정도 약간 해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장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아마 방송 하루 쉴 수도 있어. 어차피 내가 26일 저녁에 약속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선물은요 그냥 내가 내 자신한테 뭐 좀 사고 싶었던 거 하나 사서 선물하려고. 그래서 방송 초반에 얘기했지만 장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거든. 나한테 선물하고 싶으면. 근데 내부 부품은 먼저 살 거면 돈이 한 번에 팍 나가요. 세트로 묶어서 사야 돼가지고. 그 최저가 다 조사해서 계산해 봤는데 조금 그건 좀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이제 모니터만 먼저 바꿀 수 있긴 하죠. 그러면 이제 작업할 때 볼 때가 편해지지. 모니터만 하나 따로 먼저 살까? 하여간 그냥 이래저래 생각 중이에요. 이래저래 생각 중이고 네 아마 그냥 오늘 하루 정도 좀 생각 좀 해보고 그리고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나자신한테 주는 선물 그렇게 결정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저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자 내일은 컨디션 봐서 방송 켜고 만약에 내일 컨디션 때문에 제가 방송을 못 켠다 하면요 화요일 밤 수요일 새벽에 교육방송 2007년 베스트 사건으로 갔다가 오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방송 와주셔서 고맙고 저는 네 다음 방송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